코스트코 회원 가입 방법. 코스트코 연회비 쉽게 알아보자. 많은 분들이 코스트코를 이용하고 계시죠? 일반 대형마트와 다르게 코스트코는 외국계 회원제 할인점으로 회원권이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트코를 이용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코스트코 회원 가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코 회원권은 하기 두 가지 회원권으로 나뉘어지며 연회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가입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 회원이므로 전 개인 회원 회원권인 골드스타 회원권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회원권 사업자를 위한 회원권으로 가입 시 사업자 등록증 필요. 골드스타 회원권 개인 회원을 위한 회원권 코스트코 회원권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개인정보 동의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 시 대부분 거치는 절차 중 하나죠. 전부 동의하신 뒤에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코스트코 회원 가입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영문 이름, 주소, 연락처 등등 모두 입력해 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와 같이 별표 표시가 있는 항목은 꼭 적어주셔야 하오니 참조하세요. 코스트코 회원 가입 정보를 다 입력하셨다면 회원권 결제를 해주세요. 코스트코 회원권을 결제하셨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코스트코 매장의 회원 데스크를 방문하면 코스트코 회원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사항으로 가족 1인에 한하여 추가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나이가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주민등본 상동일 거주지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코스트코 회원 가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하기에 공감 하트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